나. 재수지, 저스키 따라갈 거야? 따라가다니? 왔으니까 가주는 거야. 야야, 까마귀 노는 곳에 너 같은 백조는 가는 게 아니야. 백조 아니고 백로. 여튼 시끄럽고 둘이 사고치지 말고 적당히 놀아라. 너나 사고치지 마. 응? 여기까지 데리러 온 거 보면 재수 온 붙을 각인데. 넌 급식집도 좀 졸업해라. 둘이 전화하지 마. 백로가 뭐야? 몰라. 야, 재수지, 이따 올 거지? 너 없으면 폭탄주 누가 만들어? 자. 수지는 저 새끼를 왜 만나나 몰라. 더 저러다 지가 먼저 찰 거야. 자, 도세주. 운동 가시렵니까? 그럴까? 졸업했어요. 술 마실 수 있어요. 성실한 염소 자리, 지랄 맞은 물병 자리. 짠! 어, 밍밍해. 중식엔 고량주인데. 아, 역시 검정고시생은 수액 쩔어. 아, 근데 어떻게 날 불렀어? 부모님은? 졸업식 다음 주로 알아. 응? 너는 이해 못해. 보는 사람마다 얼평 쩔고, 새엄마냐 넌 주어왔냐 개드립하지. 엄마 옆에서 사진도 찍어야 되고. 그렇다고 졸업식을 뻥쳐? 아니, 우리 학교에 좀 미친 애들 3인방이 있는데. 아니, 미친 건 아니고 좀 특이한데, 걔들이 오늘 완전 쑥대 맛을 만들었거든? 근데 왜 웃어? 아, 좋아하는 애구나. 티나? 또 뭐가 좋은데? 미쳤다며. 미쳤으니까 멋있지. 어, 아저씨, 저에게 고량주 한 병만 주세요. 고량주나. 그래서 말인데, 나 요거 하나만 할까? 야, 너 요거 하나만 마음에 든다며. 걔도 무쌍이거든. 자기한테 없는 유전자한테 끌린다는 건 책에도 나오는 이론이야. 잠깐, 걔가 너 쌍꺼풀 없어서 싫대? 아, 됐어! 꽂으라 그래! 그런 건 아니고. 그럼 설마 아직 말도 안 한 거? 까이면 쪽팔리니까 졸업하고 말하려고 그랬지. 쌍수까지 했는데 걔가 싫다고 하면? 또 고칠래? 좋아하는 사람 생길 때마다 어떻게 거기다 널 맞춰? 그건 남자가 뭔데? 어? 연애 안 하면 죽냐? 걔만 보면 내가 너무 못난 애인데 어떡해. 야, 고경주! 너 아주 괜찮은 애야. 아, 왜 그래? 걔가 좀 많이 잘생겼단 말이야.